자, 그래서 누가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누가다. 누가 너의 가방이 뭐한다? 무겁다. 너의 가방은 무겁다. 그렇지. Your bag is heavy. 이제 묻는 말만 만들면 된다. 너의 가방은 무겁니? They don't answer it. What do you have? 내가 너무 무겁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virtual money in my 여보세요? pocket. 와이파이가 안 되나 봐요. 저도 그랬잖아요. 와이파이 안 되잖아요. 끊겼어, 그치? 오케이. 자, 너의 가방은 무겁다. Your bag is heavy. 너의 가방은 무겁니? 그렇지.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그렇죠. Your bag.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다. 그렇지. Is it heavy 한 거네. It is heavy를 is it heavy 한 거랑 똑같은 거네. Is your bag heav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 it이 들어있네. 그렇지. No, it is not heavy. 그다음. 그렇지. No, it is not heavy. 따라해야지. 여보세요? It is not heavy. It is light. It is light. 여보시오? 와이파이가 자꾸 끊기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문장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공격. 오케이. 와이파이가 자꾸 끊긴다. 다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아니, 묻지 않는 말 못한다고.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간단하게 하면, 안만 길어봐도 적용하면 they are light고. 데이도 쓰고 디 엘레펀트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둘중 하나를 써야지.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지금 자민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들은 가볍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 그것들은 가볍다는 they are light야. 근데 선생님이 하라는 건 그것들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 코끼리들을 이 자리에다 넣으라고. 데이를 빼고 디 엘라펀츠를 넣으란 말이야.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